안녕하세요. 컴퓨터수리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트북만 사면 그냥 무선 인터넷이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집안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은행이나 어디를 가셔도 무선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져서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와이파이 존이죠. 저희가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가봤는데요. 모뎀밖에 없어요. 모뎀밖에 없는데 이제 무선 인터넷이 안 된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사분들이 가격대별로 이제 무선 공기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게끔 상황에 따라 틀리고 이제 장소에 따라 틀린데요. 안테나 하나짜리로 선택을 했어요. 구성품은 별것 없죠. 무선 공기, 그다음에 전원 연결, 그다음에 케이블 한 개. 이렇게만 있으면 별도의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이요.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모뎀에서 케이블을 빼서 바로 저기 무선 공유기에 이제 연결을 했고요. 이렇게만 연결해 주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가능하시고 혹시나 와이파이 암호를 넣고 싶으시면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진입을 해서 암호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요즘에는 막 이렇게 개방을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대부분 다 이제 그 비밀번호 암호를 넣어 놓으시는데요. 암호를 넣으시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이제 노트북에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됐고요. 저희가 잡아서 바로 연결을 해드렸어요. 아시죠? 저 아이콘, 안테나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방금 전에 설치한 IP 타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호를 치고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요. 집안에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켜기만 하면 이제 바로 연결이 돼요. 인터넷 접속은 빠르게 됐고요. 이제 집안이 좀 좁은 구조라서 다른 방에서 하더라도 아마 잘 연결이 될 거예요. 우선은 저렴하게 잘 조치를 해드렸고, 와이파이 존이 있어야지만 노트북은 인터넷이 연결되고요. 마찬가지로 핸드폰, 스마트폰도 무선 공기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세요.